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거성치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경칩입니다. 봄이 완연히 올것 같습니다. 이제 목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나리, 진달래, 철쭉, 나일락 이렇게 순서대로 피는 봄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은 일단은 이 몸의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깊이 묻어있던 음력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랑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8,000겁의 인연으로 만났다. 겁이라는 게 이렇게 하얀 천으로 뭐 가령 이제 뭐이 가로 세로 2km의 큰 반석을 이렇게 스쳐가지고 그게 다 닳아질 때까지가 1겁이라고 한다면은 8,000겁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억도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존재했는가라는 거죠. 그만한 인연이 있어야 서로가 배우자가 된다 이거죠.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금생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백년 해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여자도 재력이 있으니까 옛날 같지가 않다 이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뵈면은 연세가 78세가 됐는데 57년 동안을 그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아주 세답니다. 참 그런 거를 보면서 그분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인상에 고통에 고생의 흔적이 이렇게 역력하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일생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사랑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면서 그 사랑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이내 심장에 이게 새길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더구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백년 해로 한다면은 그만한 행복이 어딨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마음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확률이 거의 절반을 이제 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제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고 홀로 살았다면은 그런 인연을 맺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부부의 인연으로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한생 이렇게 60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내 인생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시공부 때 절에 있을 때 법당에 어느 아주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자꾸 울어요. 울적울적 울고 또 울고 울고 그거를 이제 저녁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그러니까 낮에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대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돈 쓰는 사람이 다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쓰고 자기는 돈만 버는 기계였는가 하면서 너무 허망하더래요. 그래서 내 인생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하면서 이게 인생이 뭐고 하면서 이미 나이는 이제 60이 되어 간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참 사랑의 느낌을 찾아서 사람 찾아서 이렇게 장소 찾아서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줄 사람,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실상 그런 사람이 있기야 있죠. 사기꾼.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빡 예절 바르게 매너 있게
따뜻한 말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톡톡 쏘고 욱하고 이렇게 성질 한 번씩 내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다 받아주냐.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은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은 또 당해서 돈을 뜯기고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 다 또 탕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올 봄에는 올 봄에도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욱하기 때문에, 남자가 욱하면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다치더라. 심장을 다치면은 그게 이제 말을 못하고 내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면 남편은 이제 고생을 해야 된다. 밥도 못 얻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가 헤어지면서 별거를 하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 신혼 때는 사랑을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살아놓고 나중에 살면서 이제 서로가 제 자식을 안 죽나, 귀신이 안 데려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하고 원한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전생을 봐야 된다. 전생을. 전생을 보면은 그 8,000겁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또 원수로 만나가지고 또 염라당한테 제가 저 사람에 내가 아내라든지 남편으로 내가 이렇게 하게끔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가 그냥 막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헤어지게끔 된다 이거죠. 부부는 진짜 남남이죠. 남남. 남남이니까 서로가 가까울 때는 그렇게 무촌으로, 무촌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울 때는 그렇게 촌수가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 헤어지면 그야말로 남남이다 이거죠. 그렇게 극과 극이고 원수가 그런 원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입이 그치면 진짜 뭐 저 강나루 언덕 위에 서른 풀빛이 짙어오겠다라는 이수복 시인의 말씀처럼 이제 사랑을 남녀 젊은 청춘들이 이제 보리밭 그쪽에서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이야 보리밭이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카페가 되겠죠. 사랑의 느낌이 참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그 끌림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끌린대요. 예전에 법정 스님 글을 읽어보니까 불이람이 있을 때 웬 수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 했대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연인을 만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끌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전생에 연인을 만나서 또 배우자와 인연을 맺으면 더 좋고 배우자 인연을 만나가지고 백년 해로하고 서로가 다 조용하게 마무리, 생을 마무리하고 가면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정이 이렇게 자꾸 욱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습이 막 이렇게 욱하는 순간에 백만 가지 화가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질을 욱욱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도자기가 결국은 균열이 되고 깨진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질지 말아야 된다. 항상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항상 가지되 모질지 말아야 된다. 모질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게 이렇게 기운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모질지 말고 그래야만이 사람에게 당시 원망이나 원한을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벗어나서 저 혼자 고립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피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사람 관계 속에서 항시 서로가 오고 가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고통이 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멸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멸한다 라는 이치가 그런다 해가지고 무미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내되 집착을 내지 집착을 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방목하던 거를 자꾸 농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구속을 주겠냐 이거죠. 의도대로 안 되면 단두대 그 자기 틀에다가 이렇게 사지가 나온 거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꾸 욱하고 성질 내고 이러다 보면은 도자기가 균열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거를 잘 알아차리고 또 부정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 자신을 긍정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나의 편함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선사들은 말을 합니다. 봄이 오는 이제 길목에서 잠시 사랑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 포근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